이번 주 중반부터 날이 부쩍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이나 앞서 나가겠습니다. 날은 많이 포근해졌지만 오늘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8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머물러서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 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합니다. 일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낮에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다소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6도, 창원과 거제가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17도, 울산과 양산이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봄꽃들이 이르게 꽃망울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 후반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